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우리가 애서를 알죠.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태문을 열고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는 이게 어떻게 돼요?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 큰 축복이라 했잖아요.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근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차자로 태어났는데 늘그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형이 어 이제 배가 고플 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믿음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권자에게 축복을 받아야 자기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인 이삭이 형에서 를 축복해 주려고 어 그렇게 이제 짐승을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어, 맛있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아, 어머니 리부가 하고 짜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마 백내장이나 이런 게 지금 같으면 왔던 것 같아요. 연세가 이제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어, 이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어머니의 이제 부탁으로 그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이 있는 하란 땅바단 아람의 하란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고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예그 이동 경로를 띄워 주세요. 저거 다고다른거 있죠. 음. 아, 뭐가 이게 지금 음. 이게 보면 이제 여기 부엘세바에 살고 있다가 이제 형이 죽인다고 이제 막 계속 벼르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부탁으로 이제 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베델이라는곳 그때 원래는 루스인데 여기서 돌 베게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의 사닥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굉장히 이제 두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보아요. 어, 이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먼어먼 길을 이렇게 해서 가서 바딴 아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들었는데, 이제 한달 정도 그냥 머물면서 일을 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이 어찌 내가 너에게 생길이지만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으니까 말해보라고 했더니,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제가 7년 동안 봉사하겠으니,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이제 봉사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어그 다음 날 아침에 눈떠 보니까 돼 라헬이 아니라 뭐예요 레아였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옛날에는 결혼식 할때 그런 걸 주잖아. 막 이제 친구들도 오고 이제 뭐 어른들도 해가지고 새 신랑한테 뭐를 줘요 막 술을 마시라고 막막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좀 이렇게 그 분별, 력 정신이 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어, 그런 이제, 좋아하지 않는 레아와 결혼을 했는데, 다시 7년간 또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까지 이제 아내로 얻었습니다. 14년 동안, 어, 여기서 이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모슴살을 하고, 그리고 그두 아내가 서로 아이나키 경쟁을 해서, 그 자기들의 몸종을 줘 가지고 4명의 아내가 됐는데, 그 사이에서 12명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어, 아무리 이제 여기서 열심히 일해도 계속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이용해 먹고 품상을 제대로 안 주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죠. 바라봄의 법칙, 아, 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네 예삼촌한테 말해라. 그러면 너 예삼촌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다. 뭐라고 할 거로? 어, 내가 너에게 품삯을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그러면은, 아, 품삯을 얼마로 정해서 주지 말고, 예삼촌의 양과 소와 이런 짐승대 가운데서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걸 태어나면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래서, 어, 외삼촌 라반과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다시, 거기서 양을 치는데, 6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그런 바라봄의 법칙으로 살구나무, 보드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어, 그, 이 짐승이 와서 물 구유해서 교미를 할 때, 기도하고 바라봄의 법칙들을 했을 때, 실한 것은 전부 검은 거, 점 있는 거, 안 옮긴 것이 태어나서, 엄청난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 했죠. 그래가지고, 어, 자기의 소유는 많아지고, 라반의 소유는 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외삼촌의 표정이 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큰일 나겠구나.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외삼촌 라반이 추적에 왔어요. 여기 이제 미스바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야곱을 해야지 말라. 하나님은 택한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겠죠. 그러 이제 여기 와서, 마나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여기 야뽀칵 나루토 이제 여기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어, 이제 고향이 가까우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형에서가 지금 여기 세일산에, 세일 땅에 살고 있는, 에돔 땅, 세일산에 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걸리는 거예요. 형한테 이제 전에 그런 어떤 원망받을, 그리고 형한테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어, 이제 아주 겸손하게 형의 그런 어떤 은총을 잊기를 원한다. 근데 애서가 어떻게, 된다?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어,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야뽕왕 나루터에서 자기 모든 서, 처자와 소유를 다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우시러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환도뼈를 맞고 위골되었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깨어지고 나서 분엘이라고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니까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녹여놓으셔가지고 형제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막에서가 와서 야곱을 끌어 안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 내가 너의 앞에 앞서서 가면서 이제 너를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형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선물을 많이 주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많은 짐승대를 건드리고 처자식도 어리니까 천천히 이 형이는 이 세일산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그리고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그 옆에 있는 숲꽃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처를 정해요. 숲꽃은 아, 우리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거기 거처를 정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이제 나오죠. 숲꽃에서 그절은 형과 약속을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었는데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3년 동안 머물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거 다시 이제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숲 곳에서 여기 있다가 이 세겜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또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7년간을 여기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7년간을 그러니까 어, 성경에 뭐 이렇게 금방 이게 된것같지만7 년을 머물고 어, 베델로 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그걸 치워주세요. 디나가 어, 이 세겜 성에 이제 구경을 나갔다가 거기서 세겜 성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오라버니인 이 시몬과 레이가, 아, 이제 그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하몰, 세겜 성주인 하몰과 세겜이 와 가지고 야곱에게, 어, 정말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한다고, 어, 당신이 원하는 걸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결혼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어 그런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할례를 받겠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이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할례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세겜 성주인 하몰도 죽이고, 그 성주의 아들인, 추장인 세겜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엄청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만고, 그리고 이제 막 재산을, 그 재물을 약탈해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그, 그쪽에 굉장히 많은 그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죠. 아, 이놈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더니 들어보니까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뭐 물건을 노락질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분노해 가지고 이제 다이 야곱의 온 집을 몰살을 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예니다게 여기 지금 지체함으로써 일어난 일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베델로 가라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여 주세요. 이제 여기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소득의 1 1조를 드리고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래 했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그럼 빨리 여기로 이제 해서 베들로 와야 되는데 베들로 안 오고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숲곳에 머물다가 3년이나 또 세겜성으로 가서 여기서 7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실 때 약속한 것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지체하고 있으면 자, 야곱이 베들에서 엔날에 거기를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걸 루스라고 했는데, 이제 만나고 나서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야곱이 졌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뭘 했어요? 서원을 했었잖아요. 서원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으면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지키셨어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베델로 와서 그 서원한 걸 지켜야 되는데. 안 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숲곳에 머물고 세계면에 머물면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딸이 예, 어떻게 됐어요? 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굉장히 이런 아주 불상사가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또, 시우과 레이가 가서 칼로 다그 민족을, 아니 그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 가정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순종을 안 하고 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되면은 꼭 이런 좋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세겜성에서 머무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데안 올라가고 계속 머물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데 우리가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환경적으로 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예. 이제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제 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해? 창세기 35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요?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도망했었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예, 여러분 이제 이것은 우리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이 루스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보여주세요 그 사진을. 예, 여기서 이제 떠나가쭉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어 와가지고 세 개면 머물고 있는데, 빨리 너는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좀이 사진이 그러네. 헤브론이 아니라 베델로 이제 오게 되는데, 에 그럴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헌신하기로 했던 그 순간 그 자리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뜨겁게 처음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 어떤 약속을 한다든가 헌신을 다짐한다든가 아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헌신을 다짐했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자, 35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이제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세 가지를 하는데 어, 첫째 너희 가운데 있는 뭐를요? 우상을 예 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이 야곱의 집에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어서 우상. 이게 뭐냐?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왔죠. 라반의 집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이 드라빔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어, 이거를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계속 이게 지금 그집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라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어,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베델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다 그런 뜻이라 했죠. 하나님의 집. 그럼 올라갈 이건 뭐하면 이게 뭐예요? 교회죠. 그 베델에 가서 재단을 쌓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가서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에베를 드린다는 것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베를 드리갈 때는 뭐를 내려놓아야 돼요? 뭐를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무슨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드라빈 같은 이런 건 없지만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믿고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이런 거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거 뭐냐? 의복을 벗는다는 것은 해 생활 이런 것들을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더러워진묻 무더진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단을 쌓고 에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베델에서 어떻게 한는가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 땅 루스 그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이제 다 이거를 모아가지고 우상과 이런 것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우복을 갈아입고 거기 상수리 나무 밑에다 다 파서 묻어버리고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 거의 나도 보세요 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고 루스 베델이 이르렀다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서 그가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에베를 드린 거예요. 엘베델이라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나 이건 그까베델이란 말은 또 하나님의 집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나타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꼭 제단을 쌓아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거의 보면 여호와께서 구약에 보면 찾아오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신약에 이 재단을 쌓는 것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에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배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이제 한번구절부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고. 여러분, 어디에서 복을 주셨어요? 배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 에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한번 보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서 계시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를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 예, 본서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네. 여기에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다 어디에서 있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데로 올라가라는 대로 순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또 이제 어디로 갔냐면 베데를 떠나서 어.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여 주세요. 베델로 왔었는데 베들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베들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 이 이것을 거쳐서 이제 헤브론 이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 거기 한번 3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서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 보면은 베데에서 길을 떠났어요 베데에 머물고 있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베데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고향으로 봤다나 아람에서 말해요 고향으로 가라겠죠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헤브론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그래서 베델에 얼마 동안 머물던 야곱이 다시 어디로 갔냐면 헤브론을 향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서 라헬이 뭐를 해요? 해산을 해. 아이를 이제 낳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베냐민. 근데 이제 이 라헬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낳다가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아이 낳다 돌아가신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라헬로 이 아들을 낳다가 이제 그때 거기서 죽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인 곳에서. 근데 이 아들을 이름을 이제 라헬이 지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베논이라고 이렇게 지어요. 이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아들의 이름을 자기 아내는 슬픔의 아들,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죽게 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이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이 라헬은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야곱은 이 아들을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능력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겠어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가서 거기서 아버지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에, 이 기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 얼마 만에 이 아버지를 만났냐면요. 30년 만에, 무려 3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잠시 갔다 오라고 했는데, 바탄 아람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있어 20년 동안 머물렀죠? 그 다음에 숲곳에 와서 3년 동안, 세겜에서 7년 동안, 30년이 지나버린 거요. 예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여러분 어떻게, 이제,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먹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얼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된 거면.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29절까지. 예, 읽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무래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해보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180세. 지금 생각하면 많이 살았죠. 근데 그때로는 어떻게 돼요? 노아홍수 이후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수명이 어때요?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막 900세에서 800세, 700세, 600세 점점 줄어들어 400세, 200세 이렇게 계속 줄어들더니 이제 100세 에이런저기로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180세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 에서와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어, 어디다 이제, 그,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어디로 갔냐면은, 창세기 37장 1절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난 땅고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줄이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한 땅, 조상에게 기업으로 그준그 그 땅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축복이 어디에서 주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가난안땅 여기 안에가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죠 여기서 축복을 받죠 다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신약에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준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서 이가난안 땅은 뭐를 상징하냐? 뭐를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있으면 이건 기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언약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도 좋지만은 더큰 것,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살던 야곱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형들이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이제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장세기 37장 28절 제가 이제 예 핵심 구절들만 보는데 같이 있겠습니다 그때 미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에 보니까 지금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너 형들이 어떻게 지금 짐승떼를 돌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있는 걸 찾아갔는데 멀리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형들이 저 꿈쟁이가 온다. 막 이제 요셉이 꿈 꾸고 자랑하고 한것 때문에 또 아버지가 편애한 것 때문에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셉을 잡아 가지고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게 동생을 막 거기서 아막 애원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요셉을 끄집어내 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요셉의 형들이 어때요? 은전 2 0냥에 그들에게 팔아 버렸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네. 요셉이 이제 어때요? 애굽으로 팔려 가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장 여기서 큰 문제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이 요셉을 어떻게 돼요? 너무 요셉만 사랑한 거예요. 그에게만 막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저놈한테만 저렇게 뭐 아버지는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해.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이렇게 이제 나 있다가 어, 또 이제 거기다 꿈을 꾸고 아, 11개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더라고. 하늘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이게 뭐 형들이 그래 네가 꿈꾸는 너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이제 파나 버린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식이 좀 공부 잘하고 또뭐 어쩌고 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식을 여러분 편애하면 안 되죠. 아 정말 이제. 보면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또 다른 걸 못하냐는. 그럼 또이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달라. 근데 그거를 그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장점을 개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 너무 공부에만 머리가 꽂혀가지고 공부 잘하면 이거 막 공부 잘하는 재리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이러니까. 다른 자녀들은, 아, 내가 좀 공부하지, 잘 못한다 그러면, 어, 주눅 들고, 또 무시당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불만이 쌓이기도 하고, 절대로 자녀를, 여기 이제 젊은 우리 집사님들,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그거를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주고, 그게 맞도록 그렇게 이제, 어, 그 앞길을 이제, 어,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녀에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녀들이 야곱을, 아,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37장 31절부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 삼에, 네, 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팔아버리고 순념서를 잡아가지고 그걸 피를 그 요셉의 옷에다 묻혀가지고 가지고 가서 아버지 한테 이게 요셉의 옷인가 한번 보세요. 그거 어떻게 돼요? 아, 짐승한테 잡혀먹은 이제 죽었는가 보다고, 어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었잖아요. 이삭을 속였잖아요? 여기 보면 어때요? 자기동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해요. 그 그러니까 심은 대로 여러분 거두는 거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어때요? 이 자식이 동, 그 사랑한 아들이 짐승에 잡혀먹어 죽었다고 해가지고 어때요? 하,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마음으로 어, 수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거의 33절부터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군. 아 자식 이게 옷을 보니까 분명히 짐승한테 잡혀먹여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고 비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이 와서 위로해도 다 위로가 소용이 없죠. 여러분, 아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슬픔이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걸 허락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온 집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 가지고 총리가 돼서 다 그걸 하나님이 이제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준비를 시킨 거였어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 눈앞에 되어진 그런 일어난 일만 보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막 힘이 들어.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일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일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수 없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 그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이유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식사하시고 나서 대아이다 발을 씻기려고 할때 주님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네가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 그러면 나를 다 온몸을 씻겨 주라고 그러니까 다 목욕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는 그러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고 이렇게 하 시면서 말씀을 지금은 너희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죠 여러분 요한복 구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이 뭐래요 저게 저의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의 죄나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밝히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예수님 믿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때로는 나에게 안 좋게 여겨지는 것, 억울한 일들, 실수했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 이런 것까지도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네. 이제, 거기 12절에, 12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 땅에 뭐가 들었어요? 이제, 가난 땅에 요셉이, 야곱이 살고 있는데 그 흉년이 들었어요. 보니까 네 전부 뭐가 있어요? 예, 그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갈발 알지 못했는데 가가지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 때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또 아브라함 때 그러고 또 누구 때도 그랬어요. 이삭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야곱 때도 또 흉년이 들었네. 그래 이제 어 사실 지금 어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은 애굽에서 이때 뭐가 돼 있었습니까? 이미 총리가 돼 있었어요. 어. 처음에 이제 팔려갔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 했죠? 종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총무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뿌리쳤더니, 이제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이제 갔어요. 죄수가 됐어. 그런데 거기서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을 만나가지고 그들 의 꿈을 해석해 주고, 2년 있다가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이제 요셉이. 복지관 그술 맡은 관원장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줬죠. 이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이애굽땅에큰 풍년이 오고 그 풍년이 지나면 7년 동안 또 무서운 그런 흉년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애굽의 왕이 총리로 사원 네가 일을 해라.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곳에다 창고를 지어 가지고 곡식을 엄청나게 전향을해 놨습니다. 7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흉년이 애굽만 든 것이 아니라 애굽하고 어디하고 가까이 있어요? 가나안 땅하고 붙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한 2년 동안은 어떻게 좀 버티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제 안된 거예요. 다 떨어져서 식량이.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로 식량을 사러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어,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누가 왔어요?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막 시험해 보죠. 시험해 정말로 지금 옛날에도 옛날 모습 그대로인가 보니까 시험해 보니까 이제는 형들이 많이 변화됐어요. 그 나중에는 요셉이 어떻게 돼? 내가 당신들의 애굽의 반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형들이 뭐기절할라했죠 거기서 이야 이거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했는데 어, 아직 이제 이 흉년든지 2년밖에 안 됐는데 5년 동안은 혹시 구경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조상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갈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흉년을 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요셉을 보내 가지고 총리가 되게 해 가지고 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여기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할 애굽으로 갔다겠죠. 그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죠. 막 놀랬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알리면서 많은 것들을 주면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 이제 그 요셉을 만나고 돌아온 형,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가서 보고합니다. 근데 막 믿기지 않는 일인데, 창세기 45장, 거기 25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어,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가, 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그 기간이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이 17세에 이제, 소년이었을 때, 꿈을 꾸고 그때 팔려갔어. 그래가지고, 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 이 종산이 하고 또제수생활을 하다가 얼마예요? 30세에 뭐냐면요. 애굽의총리가 됐어. 그이 그러니까 기간이 13년이요.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지났죠. 또 2년 동안 6년이 지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13년에다가 얼마예요? 22년 만에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보낸 그 어마어마한 수레를본 거예요.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오라고 형들한테 보낸 그수레를 보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 그 자식에 대한 슬픔, 비통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고 거기다 흉년 들어갔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보낸 수레를 보낸 순간 기운이 막 솟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모든 환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건과 이런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자, 다시 한번 46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뭐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이사를 가려고 해, 애굽으로 가려고 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살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어, 내가 이 직장에서 뭐다 다른 직장 때문에 목포에서 서울로 가야 돼.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2 절에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보세요. 또 하나님께 에베를 드니까 리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또 나타나셨죠. 이 에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세요. 희생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또 하나님 또 나타나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복 주시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교에 나타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 내려가려면서도 마음이 막 복잡했을 거예요. 어, 진짜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아브라함부터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가야 되나? 요셉이 오라고 하는데막좀 마음이 그런 게있었을거 거야. 자,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네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면 지금 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내가 뭐하고 뭐라고요?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오, 진짜 하나님 나 함께하실까? 막 이런 마음 두려운 마음. 장차 거기 가서 괜찮을까? 그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 미래에 대해 서 요셉이 총리로 있지만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멘. 내가 서울로 가야 될까 말았는데 서울로 갈까 말까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요 야, 서울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이랬으면 여러분은 어때? 아니, 그거 나도 봐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서울로 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미국으로 가겠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뭐가 문제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그랬잖아. 또 인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다시 올라올 것이며,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는 다시 어떻게 올라와? 죽어 가지고 올라왔어. 죽어 가지고 예.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어떻게 죽게 될지 다 하나님께서 요셉인데, 그런 임종의 자리에서 내 눈을 감기게 할 거라고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그냥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얻으러 가는 건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요셉과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자, 46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이라기도 그럴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애굽의 총리까지 돼가지고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총리까지 돼가지고 있는데 그 자식을 만났으니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과 그 일행 7 0 명인데 다해서 이제 그 요셉 아니 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그 요셉의 자녀들까지 다 해서 70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냐? 자, 창세기 46장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었네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어디에 살게 됐다고요? 고센 땅. 자. 영적으로 하면은 이 애굽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여기 이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가서 애굽에 어디에 살라고요? 고센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나중에 이제 보세요. 애굽에 막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려도 어디만은 괜찮아요?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오전에 말씀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부의 권세가 여기 미치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지금 뭐냐면 애굽입니다. 그럼 세상 속에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데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자, 야곱의 노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야곱을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보면 첫 번째 누구를 축복했어요? 바로를 축복했어두 번째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산다 이걸 알아.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형이 축복받을 것도 다 뺏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때는 이런 문제가 많았어. 그런데 이제 성숙해가지고, 나이가 먹고 성숙해지니까 이 야곱은 노년에 어떻게 돼요?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왕을 축복해. 그 다음에 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해, 또 열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축복해, 계속 축복하는 인생을, 노년을 보내요. 여러분, 예, 이, 여러분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누구를 통해 축복하신다고요? 축복권자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네. 아멘. 예, 네, 축복권자를. 그래서 구약에는 축복권자가 누가 있어요? 첫째, 부모님. 예. 네. 족장 시대에는 족장.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또 축복을 해요. 그다음에 선지자. 아, 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부모님 역시 축복권자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축복권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왕같은 뭐라 있어요? 제사장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을 할수 있는 축복권자잖아요. 그래서 왕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그럼 주의종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을 주의종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축복권을 가진 게 아니라 주의종이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에, 에브라임 원래는 이제 세가 장자요. 예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라았이 요셉의 총리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 병환이 이 심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 아버지가 그, 눈이 어도잘 모른데, 이렇게 이제 이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손주들한테 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를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여기서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럽니다. 그니까 러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을 이리 가까이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있잖아요. 내 자녀를 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 이 손자인데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아요. 어. 그리고 이두 아들을 어, 이제 손주를 축복을 해줘. 근데 문하세가 장자이니까 오른손을 여기에 올리고 왼손을 에브라임에 올려야 되는데, 아니 손을 딱 보니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올리고 왼손을 문하세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을 잡으면 아버님 아닙니다. 이놈이 큰놈이고 이놈이 작은놈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문화세보다 더 앞세우고, 문화세도 크게 되지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야곱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자를 장자보다 앞세우서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나 누구를 축복할 때내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 예, 열두 아들에 대한 그 애언과 축복이 나오는데 자, 49장 1절.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을, 이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장자, 루벤부터 시작해서 열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까지 쭉 축복을 해요. 근데 이걸 뭐냐면 애언적 축복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애언적 축복을 해줘. 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든 어, 이 축복할 때 굉장히 루벤이 원래는 장자인데 장자권을 박탈을 해 버려요. 왜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첩이라고 할수 있는 작은 부인 가운데 하나님 에, 그 부인을 이 아들인 루벤이 범해요.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을 해 버려요. 그리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효자인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장자는 어게두 목을 받는다겠죠? 두 목을 요셉이 받게 돼요. 이제 요셉은 다음 주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이제 할 건데 요셉은 그래서 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왕권, 왕권은 누구에게 되냐면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다이 유다지파요.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그런 역사에는 이 축복을 할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축복을 하고요,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줍니다. 28절 말씀 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축복권자가 축복을 할 때, 아, 내 생각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는, 그 각인의 분량을 따라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권자가 완전히 감동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막 축복을 해. 그래도 되겠지만은, 아, 그냥 이제 그런 걸잘 모르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막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로 제대로 된 축복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야 돼. 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열두 지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것을 애언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애언적 축복 기도라고 그래요. 자, 제가 금요철에 오면은 처음 오신 분들에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게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애원적 축복 기도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이제 기도를 야곱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어, 이제 시간이 제가 뭐하니까 이거를, 예, 이 좀, 음, 이제 최대한 빨리 이걸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의 생각주는 교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은 나를 어디에 냐면 선영이 있는 그곳에 갔다가 나를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했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되면 죽어가지고 어, 죽음을 안주했을 때 요셉이 이 야곱을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여기다가 아 마물의 막벨라 구리에다가 거기다 장사를 지내요. 왜 이렇게? 예 모든 사람이 아브람도 그랬죠 이삭도 여기 묻혔죠 레아도 여기 묻혔죠 왜 이렇게 묻지요 여기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주신 그런 땅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이이 사람들은 여기가 본향과 같은 것이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 있을 때 항상 여기를 사모해요. 예 하나님이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임종, 147세라고 하는 파란 만장한 인생을 살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야곱은 마지막 부탁을 하면 죽을 준비를 다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때 오늘 시간이 없어 제가 좀다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예, 죽을 준비가 뭡니까? 뭐, 어, 죽을 준비 한다는 게뭐 어디 묘지 사놓고, 뭐간 사놓고, 수위 사놓고 이게 죽을 준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죽을 준비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암에 네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막혀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다 하고 내가 여러분 어때? 이 이제 미리 뭐 내가 해야 될 주님 앞에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런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또 여기 야곱이 유언을 한 것처럼 유언을 하고 이렇게 다 이제 해야 되겠죠? 그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죽으면 어떨까?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 묻히겠어요? 나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 요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가지고 여기 카페 에 있는데 소나무 있죠. 거기에 거기다 갖다 나를 죄를 뿌려주라. 예. 네. 나는 죽어서도 꿈의 교회 내가 거기에 그 어떤 거기서 뭐 소나무가 자라든지 거기에 몸이가 철쭉이 피든지 그런 나는 뭔가 나는 그 죄가 되고 싶, 거름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나 죽으면은. 어, 화장해 가지고 여기 소나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뿌려 주라고 내가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아, 이 교회를 에, 어떤 이루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나는 죽어서도 정말 이 교회에 대한 뭔가 좀 뭐가 저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있어서인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저기 하지? 그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아, 뭐, 장사진에 어디 한번 뭐 묻어두고 이거 필요 없고, 화장해가지고 그걸 제가 되면 한 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갖다가 뿌려서, 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수목장. 아, 그거 이제 수목장 사람을 죽으면 해가지고 나무 심고 거기다. 그래서 여기 뭐 오상순 집 권사님 계신데 이건 오상순 권사님 죽으면은 아들들이나 남편이 뭐요 여기 나무 하나 심고 거기다가 거기 그걸 집어넣고 오상순 써놔요. 그러면 어때 이게 계속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사실은 어디 이 뒤에 지금 아파트 지은다고 하니까 그런데 안 짓는다면은 여기를 전부 좀, 좀 뒤에를 많이 사가지고 이 수목장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원 같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 이게, 그 성도들이, 후손들이 와서, 주일날 예베드리고 여기 올라가서 그 수목장 해놓은 데서, 완전히 아름다운 그런 정말 꾸며놔가지고, 거기서 같이 저기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가서 보니까 또, 이 요셉이라고 써졌으면, 우리 손주들이 가서 그거 보고, 아,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네.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할수 있는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했는데, 여기 이제, 어, 아파트 지은다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안될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공원묘지라 해 가지고 그뭐 땅을 사 가지고 묘지를 많이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납골당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게 지금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들어온다니까. 아, 제가 여기다 요양원 지어야 되겠다. 뭐, 교육관 뭐몇 가지 계획한 게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아휴, 내가 저걸 좀 사가지고, 몇천 병좀더 사서 말할 했더니, 그러니까, 아, 아니, 그냥 요양원 다른 데다 지으면 되지. 뭐, 그래요. 꼭 여기다 뭐안 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좀 가까워가지고, 후, 어, 자녀들에게도 어떤 어른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걸뭐 하고 또 여기 가까이 있으면 부모님들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교회 와서 에베디로 같이 가서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글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제가 요양원은 꼭좀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너무 믿는 사람들이 같이 노후에 같이 이렇게 보내야 외롭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도 떨어지고 연세 많으시면 막 어떻게 막 믿음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 매일 거기 목사님을 한분 줘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고 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뭐 이런 쭉 그런 기도를 매일 하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노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런 이제 좀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끝이 좋으면 뭐예요? 모든 게다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무리 좋았어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또 어려운 과정도 많이 있고 그런데 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다 이렇게 어떤 인생에 많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노년이 양곱처럼 이런 더 복되고 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조금 이걸 하고 요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